그렇습니다. 아, 박지영. 네, 다시 또 뚫리네요. 자, 오른쪽. 오른쪽에서 아코스틱. 골 퇴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안 들이고 지난 전남전에서도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골을 뽑았었는데 네. 그 컨디션 두 경기 연속 유지됩니다. 그렇군요. 자, 시작하자마자 빠른 시간대에 선제골을 터뜨리는 안양입니다. 아, 지금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이 안드리구 선수가 잘 침투를 했고 짧은 터치 속에서 까르찬 슛이 네. 아 부천의 철벽 최철원을 뚫었습니다. 백정동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더니 두 번째 슈팅은 이렇게 그물을 흔들어버립니다. 아, 지금 오른발로 긁듯이 네. 매끄러운 퍼스터치. 지금 약간 무게중심 뒤에 있었음에도 기술적으로 퍼스터치를 슈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대로 때렸거든요. 네. 안드리구가 올 시즌 네 번째 골을 터뜨리는 모습. 아, 골키퍼 옆에 아주 아주 깊숙한 지점을 관통했습니다. 야, 골 셀레브레이션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아주 흔쾌한 네. 또 덤블링까지. 네. 또 이 박재용 선수 상당히 유연하게 네. 빠져나왔고요. 자, 지금도 좋은 점에서 기회 받고 있어요. 왔습니다. 들어갑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연속 골이 나옵니다. 안드리구 멀티골입니다. 네. 완전히 오늘 안드리고의 날이네요. 야, 지금 최철원 골키퍼가 부천 골문 앞에 버티고 있는데도 네. 구석구석을 노리는 지금 안드리고의 슛 선택에 계속 당하네요. 자, 지금도 한 방에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네, 지금 오늘 거듭 칭찬하고 있는데 이 박재용 선수가 전방에서 투지 넘치게 싸워주니까 네. 부천 백3가 계속 균열이 생기고 있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수비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미 무너졌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잡을 수 있게 백성동 선수가 아주 좋은 패스 안드리구 선수에게 네. 열어줬고 왼발로 이번엔 마무리를 했습니다. 백성동 선수가 오늘 좋은 연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부천 벤치에서는 네. 이 공격 시퀀스가 시작할 때 센터서클 쪽에서 안양 미드필드 진에 네. 파울이 있지 않았느냐 네. 아마 VAR로 봐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주현우 쪽입니다. 주현우 패스를 짧았고요. 이걸 또 김동준 선수가 걷어내죠. 자, 다시 공간 한번 접어놓고 내줄까요 때릴까요. 외곽 쪽에서 안으로 볼 투이 슛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안드리구 헤트트릭인데요. 네. 자, 다시 볼까요? 안드리구 선수를 맞고 들어간 것 같아요. 느린 모습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아~ 지금 크로스는 구대영 선수였는데 네. 안드리구 선수가 감각적으로 좀 밀어넣으면서 네. 안양이 새 역사를 연 것 같습니다. 네. 자, 헤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안드리구입니다. 와, 지금 팬들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있고요.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 안양이 지난 10년 동안 누구도 문을 열지 못했던 헤트트릭의 문을 네. 브라질에서 온 안드리구가 열었습니다. 자, 김동진 여기서 아코스틱 헛발질이었고요. 깔아주죠. 다시 되봤습니다. 먼 거리에서 주연이었어요. 주고 야, 아, 감각적인 슈팅이 나왔네요. 백힐로 네. 긁으면서 넣은 게 그대로 네. 자, 헤트트릭으로 헤트트릭 짜면 다시 보시죠. 와, 그대로 스쳐가는 볼을 뒷발로 길킥으로 각도를 바꿔서 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헤트트릭 기록하면서 4-0이 됐습니다. 야, 오늘 뭐 헤트트릭의 기록을 쓰는데 매 득점마다 예술과 같고요. 네. 아, 화면에 나와 있군요. 자, 안드리구 선수 오늘 헤트트릭 축하합니다. 소감을 좀 여쭤봐주세요. Trabalhei, fiquei sabendo que nunca ninguém tinha feito três gols aqui, fui o primeiro. E fico muito feliz de ter podido ajudar meu time no objetivo que a gente está em busca. 네, 일단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세 골보다는 이 세 골로 팀을 도왔다는 거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헤트트릭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Não, não, no Brasil eu nunca tinha feito três gols, só na base, no profissional ainda não. Foi minha primeira vez também. Costumo
tomado a passe mais para os meus companheiros e hoje fui feliz em poder fazer três gols. 네, 브라질에서 이제 선수 생활할 때도 세 골 해트트릭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 세 골이 더 자기에게 좀 값진 해트트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안양 경기장이 이제 자신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인생 경기장이 되겠네요. 네, fico feliz de poder estar ajudando a fazer história aqui e eu espero poder continuar ajudando cada vez mais e no final a gente conseguir ir para a primeira divisão. 네, 일단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해트트릭을 해서 오늘 너무 기쁜 하루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승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더 열심히 해서 더 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해트트릭을 완성시킨 백힐 슛은 너무 환상적이었었는데요. 구대영 선수 크로스가 올라올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한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뛴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구대영 선수가 올라올 때는 이제 브라질에서도 마무리를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꼭 뭐 올라올 때 골이라고 확신은 못했지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경기가 이제 또 강호 대전과의 경기예요. 어떻게 준비하시겠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num campeonato de pontos corridos como é aqui, todos os jogos são importantes e principalmente contra equipes que estão próximo da gente na colocação. A gente costuma falar que são jogos de 6 pontos, porque a gente, toda vez que vence como hoje, a gente pode se distanciar um pouco mais do nosso oponente. 네, 일단 대전 경기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 지금 모든 경기가 6점짜리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뭐 일단 L3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뛰고 많이 득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승리 해트트릭 축하하고요. 저쪽에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승리의 기쁨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해트트릭의 주인공 안드리고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어우, 팬들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역동과 감동 하나원.